찍어? 안 찍는다며. 운전하는 거 좀 안 되나 우리? 어. 그런 걸 왜 찍어? 아니, 아니 우리 채널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? 불편하면 가중시켜요. 알겠어요. 끌까? 벨트를 안 맸네 또. 우리가 여타의 밀리터리라든지 빈티지 아카이브를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. 특히 이제 수입 브랜드들. 수입 브랜드들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만듦새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하고 때론 좀 잘 안 맞으면 이질감 들 때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일본 브랜드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도 있을 그쵸. 테고 그들이 어떤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아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? 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. 감사합니다. 세 사람 뒤에도 하는 분이 있어요. 예. 우리는 저게 그냥 이렇게 거부감이 없잖아. 근데 그 외국에 그 짤 몰라요? 총... 외국은 총이 줄 알고 손 들었잖아. 외국은 이제 외국은 좀 워낙 큰 강도나 이런 자리가 많으니까. 그거는 또 MSG 시대 또 여기다가. 그러니까. 뭐... 아, 그 찾아봐야 어딨어. 아. Trying to pay, I'm trying to pace my beats. I started to face, I'm starting to face my face. But I like my pace, I love my pace, I love my pace. 오늘 이제 간 거는 이제 이스트로그라는 이제 국내 브랜드를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내전부터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구매해보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. 이동기 디렉터님께서 2010년에 런칭했던 브랜드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10년 정도 된 브랜드잖아요. 그렇죠. 스컬프라든지 뭐 샌프란시스코 마켓 이제 이런 국내의 큰 편집샵에 가더라도 이스트로그를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냥 보기만 했지 사실은 구매까지는 연결이 좀 잘 안 됐어. 저 역시도 사실 그게 왜 그렇냐고 생각해보면 저도 국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브랜드가 이 정도 가격까지 한다고 라고 하는 약간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저 스스로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. 다 있어요. 근데 이제 올해는 드디어 처음으로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에 입문을 했습니다.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국내 브랜드건 뭐 어디 브랜드건 메이드 인 코리아건 차이나건 뭐 다 빼고 그냥 옷이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. 두 번째는 이제 실루엣이 되게 입기 편하게 만들었다. 뭐 일본 브랜드들 같이 막 복각의 개념으로 막 이렇게 파고 든 건 아닌 것 같고 입기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. 옷만 보더라도 제가 그 대표님과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아 대표님이 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구나가 느껴지는 느낌?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처음에 고수했던 그 스타일을 쭉 끝까지 가져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렇죠. 어느 정도 타협점이 생긴 거죠.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사실은 온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크게 뭐 스트릿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한번 있었잖아요. 국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남성 시장은 두텁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데 이스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유지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단하다.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좀 보고 뭐 구매하고 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근데 그 중에 국내 브랜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솔직히 느껴지는 게 아,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확실히 잘하는 거 많구나. 지금 현재는 뭐 아, 진짜? 훨씬 더 다양하게 경험할 만한 국내 브랜드들이 더 많아졌고 내가 브랜드를 좋아하고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패션 아이템도 즐기는 거였지만 나한테는 좋은 이게 그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. 국내 브랜드는 나도 이제 여기 시장에 있다 보니까 뻔하잖아. 어떻게 만들어질 거면 그렇죠. 이런 것들이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네 이렇게 좋게 국내의 어떤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네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나도 최근에 좀 많이 느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스트로그 이렇게 매장을 가서 아이템을 쫙 다 본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스트로그는 패딩 비싼 브랜드거든요. 이스트로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번 지나가다 들은 얘기로는 네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. 패딩 비싼 브랜드 패딩 100만원 하는 브랜드 한국 브랜드인데 오히려 이스트로그라든지 얘기했던 아더에러 같은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인정받는 브랜드인 것 같아. 사실 국내에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거든.
작업자들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옷들을 잘 제작 안 하려고 그래요. 비교적 만만치 않을 거예요, 사실 그거는. 근데 돈도 안 되고 불편한 일을 사실 그분들이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. 오랫동안 이 일을 작업을 해오셨던 분들이 선입견이 있거든. 안 팔리는 건 안 만들 거니까 하지도 마, 이런 경우도 사실 있어. 많죠.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고. Why'd you have to leave me? Am my life done change? Who would have thought that? Damn, you never stay. 아, 근데 뭔 얘기해야지 우리. 아. 처음에 이걸 사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온라인으로 보다가 갑자기 이거 보더니 이거 뭐야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. 스컬프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가 이제 쭉 보다가 자켓인데 예쁘더라고. 이제 이거는 울 소재로 된 네이비 셔츠 자켓입니다. 기본 베이스는 이제 해군들이 입던, 근데 하사관이 입던 CPO 셔츠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나온 제품이고, 디테일적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 분명한 건 어떤 빈티지 아카이브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, 실루엣은 요즘 딱 유행하는 실루엣이에요. 보시면 이 뭐 나글란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라든지 포켓 디테일 이런 것들이 이스트로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디테일들이 잘 묻어 있는 것 같아요. 아. 근데 한 가지 저는 이 보면서 이제 봤을 때 좀 아쉬운 건 사실 이 단추에서 버튼이 너무 플라스틱이야. 들어가는 이런 부자재가 너무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쉽긴 해.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봤을 때 든 생각은 좀 아쉽다라는 거. 사람들이 브랜드에 따라서 막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에 따라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. 이스트로가 있으면 엔지니어드가 한 번씩도 있을 거고 나이젤 카본도 있을 거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어떤 빈티지 아카이브를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들은 디테일적이나 이런 부분들이, 그리고 뭐 컬러라든지 패턴도 그렇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그렇죠. 기본적으로 모티브로 하는 것들이 같다 보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건 국내 브랜드니까 이건 해외 브랜드고 뭐 어떻다라는 거 이유만으로 편향된 시선을 바라본다든지, 아니면은 야, 국내 브랜드 너무 비싸다, 이거 살 거면 이거 사지, 그리고 아니면은 이 브랜드를 이 브랜드가 좀 카피했다라든지, 제가 생각할 땐 전혀 그런 건 아니다.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차피 시작하는 것들이 예전에 어떤 밀리터리라든지 워크웨어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빈티지 아카이브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기 그렇죠. 때문에. 근데 이스트로그는 확실한 거는 이제 어떤 디테일적이나 실루엣이 이스트로그만의 컬러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.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간 매장은 이제 저희 현대에 있는 플라이트라고 하는 매장이죠. 플라이트라고 하는 이게 샵인데 이스트로그에서 운영하는 샵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스트로그하고 언어팩티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더 런칭을 하셨더라고요. 근데 이스트로그는 조금 그 밀리터리한 워크웨어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, 언어팩티즈는 조금 더 내가 데일리로 좀 더 웨어러블하게 좀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, 미니멀은 아니에요 확실히. 미니멀한 감성은 아닌데 조금 더 기성화된 아이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어요 그게. 아, 뭐 그럴 수 있어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스트로그에 어느 정도의 컬러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긴 해. 많이 묻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스트로그 컬러보다 그냥 브랜드만의 컬러가 확실히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재미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,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서가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십니다. 아, 맞아. 난 제일 신기했는데 그게 저희 알아보신 분 처음 만난 거. 아. 저희 그렇게 인사해 주신 분으로는 처음이에요. 1번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처음 만나봐요. 처음 알아보신 분. 아, 그러세요? 들어오실 때 딱 알아봐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신기한 거 있죠? 혹시 인사드리고 실례될까봐. 아, 네. 나가야지. 감사합니다. 나 솔직히 매장에서 뭘 아이템 하나 구매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편한 분위기로 해주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늘 쇼핑을 하고 나왔어요. 카드도 하나 만들고. 감사합니다. 갈까 이제?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목 아프다. 이거 언제? 이스트로그는 말 그대로 국내 브랜드잖아요.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는 밀리터리라든지 워크웨어 기반으로 하고 있고, 그냥 충분히 어떤 국내 소비자들 니드에 충족하게끔 맞춰졌다, 디자인이. 또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. 국내 브랜드가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런
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감사한 거고 그쵸.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진짜 대단하다 그쵸. 되게 리스펙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